비만을 유발한다는 지용성 독소 PCB와 퓨란. 이름이 너무 낯설죠? 하지만 이 독소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을 만들 때 생기는 독성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소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찌게 만드는 건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저 지용성 독소는 이제 쉽게 풀어서 지용성 독소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많은 이제 공업 화학 물질들 자연계 한번 방출이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생태계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특성상 물의 자를 녹지 않고 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방이 침착이 됩니다. 지방이 침착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세포막을 통과해서 우리 뭐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려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몸에서 살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살이 찌면 빠지지도 않아요. 안 빠져요. 찌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근데 좀 빼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덜 먹는데도 자꾸 찌는 게 이게 나이 살이라고 하는데 나이 먹는 건 뭐 서럽다는 얘기 하잖아요. 진짜 이거 살 찔 때 정말 서러워요, 진짜. 여기에 나이 들어서 찐 살은요, 독소 배출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뭐 굉장히 어려운 거 퓨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난 저거 아니면은 별로 상관없겠지 하시겠지만 하나 더 나가보면요. 여러분들이 먹는 부적절한 음식들은 모두 다 식독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 나이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위장관에 이 습담이라는 독소들이 쌓이게 되면 전체 기능을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되게 되죠. 에너지 대사가 안 되면 똑같이 먹더라도 어머니들 흔히 뭐라고 그러세요? 더 안 먹는데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시는 게 똑같이 먹는 상태에서 몸에 이런 독소 때문에 대사가 안 되게 되면 먹는 만큼 더 찌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살만 찌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나이 살들에는 부종이라든가 피로라든가 그다음 냉증, 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근육통 같은 증상들이 따라붙게 됩니다.